안녕하세요, 봉현입니다. 오늘은 이터널 리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이터널 리턴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일단 먼저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친숙하죠? 줄어드는 안전구역 안에서 적을 제압해서 최종 승자가 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의 전투 방식은 저에게 친숙한 AOS 장르인데요, 저 같은 경우 20년 전부터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즐겨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컨트롤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즐겁게 게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장르의 게임을 즐겨 하셨다면은 뭐 부담없이 편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조건 정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이 시작 전에 루트를 정하시잖아요. 그 루트를 파밍합니다. 파밍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만듭니다. 적극적인 교전을, 상대방을 잡지 못하더라도 교전을 시도하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늑대나 곰이 나오는 그런 큰 야생동물이 나오는 지역을 장악한 뒤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플레이어를 만나지 못했다, 네, 괜찮습니다.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사냥하면서 후반부를 도모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야생동물에게 입히는 데미지로 성장하는 것보다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입혔을 때 오르는 성장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빠른 무기 스킬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교전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죽어도 3일차 전까지는, 3일차 낮이 되기 전까지는 팀원이 전멸하지 않으면 부활이 계속 되거든요. 물론 많이 죽으면은 팀원들에게 님 모함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교전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게 또 이 게임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게, 오케이 알았어, 내가 정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보라색 아이템을 다 만들었고 늑대도 잡았고 곰도 잡고 합류도 했어, 중요한 건 이제 노란색 전설 아이템을 만들어야겠죠. 적극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처음에 나오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운석이랑 생명의 나무가 있을 거고요. 그곳을 장악하지 않는 팀은 뭐 변이 늑대 무리를 사냥할 것인데요. 그래서 팀원들과 합의해서 뭐 핑으로 대화를 해요. 핑을 찍어서 뭐 순간이동 텔레포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쪽에서 오브젝트를 먹기 위해서, 못 먹더라도 그쪽은 먹으면은 쉽게 먹고 못 먹으면은 교전이 일어나거든요. 교전에서 전멸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곳곳에 혹은 CCTV를 켜놓던가, 이런 본인 팀과 상대 팀 1대1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하이에나들이 ABC라고 표현하죠. A랑 B가 싸우고 있는데 C가 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C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야 교전을, 시야를 장악하는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싸움은 웬만하면 피하지 않고 가는 거를, 초반에 게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전을 자꾸 해보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변이 늑대에서도 교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오브젝트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움직임도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먹었어, 그러면은 한 명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쯤이면은 크레딧이 200크레딧 정도 쌓여있는 팀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송 콘솔 하나를 잡아서 전송 콘솔에서 생명의 나무나 운석 이런 아이템들을 배달할 수 있으니까요. 배달해서 빨리 빌드업을 한 뒤 성장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야생동물 무리를 사냥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찾아서 교전을 일으키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금지구역이 줄어들고 줄어들면은 어쨌든 상대방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망만 다녔던 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멈춰있기 때문에 결국엔 맵이 줄어들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맵이 넓어도 최대한 상대방과 교전을 피하지 말 것, 이게 가장 초보자들한테 중요하고요. 전설 아이템 크레딧이 있을 때 제 생각에는 초반에 혈액 샘플을 모으는 플레이는 좋지 않다고 봐요. 초보자분들한테 200크레딧이 있을 때 생명의 나무 운석을 통해서 빠르게 빌드업 하는 것이, 어쨌든 스킬 한 대, 평타 한 대를 덜 때려도 죽을 수 있는 데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반부에 좀 이득을 보시라고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곰, 본인들이 곰의 사이클을, 시간을 알고 있으면 곰 사이클 절대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를 후반부에 먹을 수 있는 건 전장, 알파, 오메가, 보라색 상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도 충분히 오브젝트를 챙길 수 있으니까 초반부에 못 챙기셨다면 조금 피해 다니면서 그런 비어있는 상자나 비어있는 어떤 전장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금지구역이 다가올수록 크레딧을, 물론 모든 팀원이 전설 아이템을 다 낄 순 없어요. 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크레딧을 모아서 아 이걸 뽑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카메라를 사는 편입니다.
드론 호출을 통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한 뒤 계속 시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곳에 이제 경고핑이 안 뜨기 때문에 드론하드로 아, 이 팀이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으면 빨리 합류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워 먹어야죠. 그런 이점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좀 시야 쪽에 좀 힘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명이 시야를 조금 크레딧을 사용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크레딧을 모아서 필요한 혈액 샘플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클라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성장했다면 충분히 합류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전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게임에서 적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요, 루트 파밍을 빨리 끝낸다. 두 번째, 첫 번째 오브젝트나 이제 늑대 곰을 어떻게 잡을지 설계가 조금 필요하다. 세 번째, 교전에서 이득을 많이 본다. 딱 요건 것 같아요. 초반부에 강해지면은 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아니 나는 템이 하나인데 쟨 왜 두 개야, 그러면은 아무리 컨트롤을 잘해도 뭐 잘해서 상성이 좋아서 이길 순 있지만 수학적으로 그냥 딱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한 대를 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초반부에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게 게임을 운영하는데 이득이지 않을까.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간단한 이제 저의 뭐 가이드는 아니고요, 깨알 팁, 이거를 일단 잊으면 안 된다를 말씀드렸고요. 부디 루미아 섬에 걸어다니는 보너스가 되지 마시고 걸어다니는 거의 트럭이 되시기를, 뛰어다니는 트럭이 되셔서 재밌게 게임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게임하다가 모르는 거, 어떤 템을 가야 되나요? 뭐부터 올려야 되나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트위치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혹은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고 또 트위치 보면은 집단 지성이 많아요. 우리끼리 채팅으로 서로 알려주니까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루미아섬 적응기를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안녕.